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우팅의 다양한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 라우팅이고요. 또 하나는 동적 라우팅입니다. 이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은 앞선 강의에서 학습했던 IP 주소의 정적 할당 그리고 동적 할당과 비슷합니다. 정적 할당은 뭐였죠? 직접 수동으로 IP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죠. 그쵸? 동적 라우팅은 DH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정적 라우팅은 수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의 항목들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적 라우팅은 이러한 라우팅의 각 항목들을 수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라우팅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정적 라우팅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적 라우팅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채워놓은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항목으로 라우팅이 수행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운영체제마다 라우팅 테이블의 항목을 채워넣을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이런 route add라고 하는 명령어로 라우팅 테이블의 항목을 채워넣을 수가 있고요. macOS나 리눅스는 마찬가지로 route add, 그리고 시스코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라우팅 테이블의 항목을 채워넣을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은 10.0.0.0 서브넷 마스크 24가 목적지인 패킷을 여기로 전달하세요 라는 항목을 채워넣는 정적 라우팅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러한 정적 라우팅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데, 네트워크 규모가 너무 커지거나 관리해야 되는 라우터가 너무 많아지거나 라우팅 테이블에서 관리해야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이러한 정적 라우팅만으로는 관리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정적 라우팅은 조금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적 라우팅으로 구성한 경로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유연하게 다른 경로로 변경해 주거나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실수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라우팅 경로상에 특정 라우터에 문제가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경로 우회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라우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라우터에 직접 접속해서 라우팅 테이블의 항목을 직접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쵸?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규모가 굉장히 큰 환경에서는 실제로 동적 라우팅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적 라우팅은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 항목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들을 바탕으로 라우팅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 라우팅 과정에서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는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란 라우터들끼리 자기의 경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웃한 라우터들끼리 어디로 가는 패킷은 어디로 보내는 게 최적일까? 어디로 가는 패킷은 여기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각자의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법이 동적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적 라우팅 방식을 이용하면 정적 라우팅 방식에 비해서 여러 이점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라우팅 항목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경로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가 발생한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경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경로가 갱신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동적 라우팅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라우터들의 집단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는 AS, Autonomous System입니다. 이 AS는 뭐냐면 한마디로 라우터의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단위가 되는 라우터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마다 고유한 AS 번호가 할당되고요. 마치 공인 IP 주소처럼. 그리고 AS 번호를 토대로 AS 간의 라우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AS 내부에서 라우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IP 주소와 비슷하게 사설 AS 번호도 있지만, 보통 AS 번호라고 하면은 이 고유한 AS 번호로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 AS 번호, 일반적으로 고유한 이 AS 번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AS 번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AS 번호를 할당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AS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분류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준이 되는 라우터의 집단이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간의 라우팅도 가능하고 AS 내부에서도 라우팅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가 라우터의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한 AS 내부에는 다수의 라우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S 내부에서만 라우팅이 수행될 수가 있고 AS 간에 라우팅이 수행될 수가 있는데 이 AS 외부와 통신할 경우에는 AS 경계에 위치해 있는 특별한 라우터인 AS 경계 라우터, ASBR이라고 하는 특별한 라우터를 기반으로 AS 간의 라우팅이 수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이 ASBR은 AS 간의 라우팅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경계에 있는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AS를 기반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은 여러 개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우터끼리 자기의 경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패킷의 최적 이동 경로를 찾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AS 내부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IGP라고 부르고요. AS 간의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EG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IGP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에는 RIP, OSPF가 있고요. 대표적인 EGP 프로토콜의 종류에는 BGP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라우팅은 라우터가 수행하는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은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다. 수동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정적 라우팅이라고 부르고 자동으로 만드는 경우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동적 라우팅이라고 부른다. 이 동적 라우팅은 AS 내부에서의 라우팅을 의미하는 IGP, AS 간의 라우팅을 의미하는 EGP로 분류될 수 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IGP에 해당하는 이 RIP와 OSPF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IP와 OSPF는 둘 다 AS 내부의 라우팅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RIP는 거리 벡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요, OSPF는 링크 상태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 벡터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RIP는 거리 벡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로는 홉수를 의미합니다. 즉 패킷이 경유한 라우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RIP는 특정 수신지까지 도달하는 경로 중에서 홉수가 가장 적은 경로를 최적의 경로라고 판단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다시 말해서 RIP는 홉수가 적을수록 라우팅 테이블 상의 매트릭 값도 작아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라우터들끼리는 주기적으로 서로서로 경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경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라우터까지 특정 라우터 수신지까지의 홉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우터 A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 B까지는 몇 홉인지 C까지는 몇 홉인지 이런 식으로 홉수를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홉수를 기반으로 특정 패킷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적은 홉수를 기반으로 내보낼 수 있는 라우터에게 해당 패킷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거리 벡터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OSPF는 무엇이냐? OSPF는 링크 상태를 기반으로 라우팅을 수행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이 링크 상태를 기반으로 라우팅을 수행한다 라는 말은 어떤 말과도 같냐면 현재 라우터의 구성 있죠. 현재 네트워크의 구성, 어떤 대역폭을 갖고 있는 어떤 라우터가 어떤 라우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링크 상태, 네트워크 상태를 마치 그래프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뒤에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SPF라고 하는 약자 자체가 Open Shortest Path거든요. 그래서 OSPF에서는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그래프의 꼴로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그래프의 꼴로 나타낸 뒤에 그 그래프 상에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의 상태 있죠. 이런 꼴로 표현된 그래프의 꼴로 표현된 현재 링크 정보는 그래프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저장하는 정보를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우터들의 연결 관계, 연결 비용들, 이런 네트워크의 상태 이런 거를 마치 그래프의 꼴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로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OSPF, 링크 상태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은 대부분 대역폭을 기반으로 매트릭을 계산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이 높은 링크일수록 매트릭이 낮은 경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AS 간의 통신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EGP의 종류인 BG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GP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AS 간의 통신에서 도어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BGP는 AS 내부의 라우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AS 내 통신을 위한 BGP는 그래서 인터널 BGP라고 해서 IBG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AS 간의 통신을 위한 BGP는 EBG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을 집필하면서 고민이 조금 많았기는 한데요.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 BGP를 많이 건드리거나 특히나 EBGP를 많이 건드리거나 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배경 지식을 쌓는다 정도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GP 그 중에서도 AS 간의 라우팅을 위한 EBGP는 피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피어링은 뭐냐면 다른 AS에 속해 있는 EBGP를 지원하는 라우터와 연결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EBGP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BGP 라우터끼리 피어가 되도록 연결되는 과정을 피어링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S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다면 EBGP를 기반으로 AS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AS 내에는 피어 관계를 맺은 BGP 라우터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BGP는 AS 간의 라우팅을 수행하는 BGP는 앞서 설명드렸던 AS 내 라우팅을 수행하는 RIP나 OSPF에 비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조금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속성 그리고 정책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성은 뭐냐면 이 경로에 대한 부가 정보를 의미하는데 되게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정책은 뭐냐면 이 AS 관리 주체가 임의로 부여한 그냥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AS로부터 받아들이는 패킷을 조금 더 우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AS 혹은 특정 국가에 속한 AS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보안 안정성을 우선시 여기는 정책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성능을 우선시 여기는 정책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S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GP의 경우에는 RIP나 OSPF에 비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가장 대중적인 속성 세 가지만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BGP의 속성으로는 AS PATH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AS PATH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거치게 되는 AS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메시지가 수신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AS들을 통과했는지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한 AS를 거칠 때마다 이 AS PATH에는 거쳐간 AS 번호가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AS가 있고 요런 AS, 요런 AS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각 1, 2, 3번이 부여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S 1번에 속한 라우터가 AS 2번에 속한 라우터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가 있겠죠?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AS 1로 곧장 내보낼 경우에 AS PATH에는 AS 2가 명시가 되는 거고요. AS PATH는 통과한 AS들의 목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AS 1에서 3을 거쳐서 2로 도달하는 경로는 3,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졌죠? 그쵸? BGP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거치게 될 경로를 고려합니다. 경로를. 그렇기 때문에 BGP는 경로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일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RIP는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리는 경로가 아닙니다. 길이를 의미해요. 홉수, 몇 번의 홉을 거쳤느냐, 요걸 의미합니다. 근데 경로는 어떠한 경로를 거쳤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3을 거쳐서 2로 갔다, 2로 거쳐서 3으로 갔다. 다르죠? 그쵸? 요런 식으로 BGP는 경로 벡터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BGP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Next Hop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 Next Hop 속성은 뭐냐면 다음으로 거칠 라우터의 IP 주소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예시를 다시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AS에 속해 있는 이 라우터가 AS2에 속해 있는 이 라우터한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하면은 Next Hop의 라우터 A의 IP 주소가 명시가 될 거고요.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AS2 내 라우터로 전달을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AS3에 있는 특정 라우터의 IP 주소가 넥스트 홉의 속성으로서 명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로컬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 로컬 프레프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지역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지역 선호도. 이 지역 선호도는 뭐냐면 이 외부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어떤 경로를 가장 선호할지가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명시적인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속성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직접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S PASS라든지 Next Hop 속성보다 매트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Local Preference 값에 어떤 값이 부여되는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AS 관리 주체가 설정하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속성이고요. 이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S 관리 주체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AS를 우대하거나 반대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보안이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적용될 경우에는 속도는 느릴지라도 더 안정적인 AS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성능이 우선시 여겨지는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송수신 지연 시간이 적거나 대역폭이 높은 AS를 최적의 경로로서 우선시 선택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3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학습을 할 텐데 4장부터 이제 개발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는 꼭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